여러분들. 네, 우리 능어대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네, 왔습니다. 제나 선생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또 화면으로 만나게 돼서 조금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어떤 그 학습의 어떤 결손이라든지 어떤 끈기미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나마 비대면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한달 정도 조금 넘게 남긴 했지만 이 내신 수업을 앞두고서 여러분들의 학습 결손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급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기본 메인 교재인 내신 콘서트와 함께 이 영상을 반드시 시청을 해야 하고요. 이렇게 수업을 시작하게 돼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업 영상에 집중을 잘 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선생님은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나쌤과 함께 우리 능어대 중학교 친구 여러분들 레슨 5, 5과의 내용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o, Lesson 5, Living Healthily and Safely. 뭔가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사는 거에 대한 글인 것 같은데 너무나도 관심이 가지 않니? 왜냐면 선생님도 요새 건강하게, 안전하게 사는 게 요새 약간 나의 핫 이슈이기도 해. 선생님 막 너무 막 알잖아요. 선생님 뭐 후물물거리는 거 보이니 얘들아? 운동 부족이라는 게 지금 학원에 아주 그냥 동네방네 소문이 났어. 그래서 선생님도 요새 막 운동 너무 열심히 하고 싶어가지고 운동을 알아보고 있는데,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리저리 운동하러 못 다니고 있기는 해요. 솔직히 요즘에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또 지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행운이고 다행이고 그런 시기가 지금 딱 그런 시대가 왔잖아, 얘들아.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Living Healthily and Safely라는 단어를 배우게 될지 오늘은 이제 포인트가 이 5과에 해당하는 단어와 그리고 대화문의 내용을 선생님과 집중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내신 콘서트 책을 이제 얼른 펴주시고요. 앞에 우리 그 순서대로 나갈 거야. 교재의 순서대로 수업은 진행이 될 거고 앞에 우리 단어 쓰는 부분 있죠, 여러분들? 네, 그 부분 맞습니다. 그 단어 쓰는 부분을 일단 넘겨주시고 다이어가 나오는 페이지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선생님이 넘어갔다라고 해서 그냥 지나치는 페이지는 아니고 네, 숙제 페이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단원에 해당하는 5과에 해당하는 단원은 선생님이 따로 시험을 봐서 메신저로 검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절대 그냥 건너뛴 점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네, 여러분들 다이어 파트부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나온 단어가 얘들아 스트레스라는 단어예요. 이 스트레스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영어 지문에서도 많이 봤을 거야, 우리 여러분들이. 제1의 뜻으로는 우리가 지금 되게 그 익히 알고 있는 스트레스입니다. 이 짜증, 이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압박감, 압박, 뭔가 이런 긴장감, 이런 것도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사의 뜻으로 나오는 이 스트레스 강조하다라는 의미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은 낯설 수는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영어 지문을 열심히 샅샅이 파헤쳐본 능어대 중학교 2학년 학생이라면 충분히 이미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서 예문 속에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예문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자. My headaches are caused by stress. 얘들아, headache가 무슨 뜻이야? 두통 이런 거잖아, 그치? 아니, 내 머리가, 머리 아픔이, 내 두통이 are caused니까 뭐야? 유발이 됐대. 뭐에 의해서? By stress.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럼 얘들아, 1번, 2번, 3번 중에서 이 스트레스는 어떤 것에 대한 의미일까요? 너무나도 쉽게 그, 아, 짜증나, 요 스트레스겠죠? 제1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해결 가능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보자. 자, carrying a heavy backpack puts a lot of stress on your shoulder. 무거운 배낭을 메는 것은 어디, 무엇을, 많은 스트레스를 놓습니다. 너의 on your shoulders, 어깨라는 의미야. 그럼 여기서의 어깨에 뭐를 많이 놓는 거겠어? 압박감을 많이 준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겠죠? 간단히 해결 가능하고요. 마지막 예문 같이 가볼게요. 자, the dentist is stressed the importance of flossing regularly. 자, 여기서의 stress라고 하면은 dentist가 주어가 자리에 들어갔으니 stress는 동사 자리에 들어가는 동사로 쓰였겠다, 그쵸? 아까 나왔던 강조하다라는 동사로 쓰인 stress입니다. 자, 그러면 치과 의사는요, 강조했어요. 중요
기말고사에서 나왔던 시험범위에 해당했던 단어잖아요. 뭐야? 치실질하다라는 단어 기억하시나요? 네, 치실질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사로 쓰인 스트레스까지 확인을 하시면서 우리는 두 번째의 단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네, cause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cause. 자, 제일 1의 뜻으로는 네, 우리 이유, 원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사로는 일으키다라는 동사로 쓰여요. 유발하다라고도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결과를 유발하고 일으키는 요 단어를 caus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문 갈게요. The doctor determined the cause of death. 자, 그 의사는요, 결정했어요. 지금 뭐예요? 선언했고, 결정했고, 그쵸? 무엇을? The cause of death니까, 죽음의 원인을. 네, 결정지었다라는 얘기겠죠? 선언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he is a careless driving. 그의 그런 careless니까, 얘들아, 무슨 뜻이야? 부주의한 운전은 cause the accident. 사고를 유발했다, 일으켰다라고 여기서의 cause는 동사로 쓰였네요. 이 동사와 명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단어를 외울 때 품사와 함께 외우지 않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품사와 함께 외우고 그 한 단어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파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고등학교까지 올라가서 아마 기억을 하셔야 될 텐데 그쵸? 강조드립니다. 다이어의 내용을 무조건 다 웬만하면 암기해 주시는 걸로 우리가 약속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단어 학습까지 마무리를 짓고 그 바로 교재 아래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의 더 단어가 나오죠. 바로 팁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팁이라는 단어는 얘들아 사실 내신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은 아니 그냥 종류별로 그냥 막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 우리 미국이나 다른 해외 나라 가면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문화인데 식당에서 밥 먹으면은 몇 퍼센트의 비율을 그 빌지에 딱 껴가지고 팁으로 남겨놓고잖아. 그게 뭐야? 그 나에게 음식을 서브해준 서버에게 봉사료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팁, 말 그대로 정말 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봉사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드바이스의 느낌으로 조언의 의미로 쓰이는 팁도 있어요. 조언의 의미로.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뾰족한 요 끝. 끝 뭐야? 그 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끝도 팁이라는 이야기를 쓴다는 거. 자, 그럼 첫 번째 예문 가겠습니다. 자, did you leave the tip on the table? 자, 너는요, 여기서 leave the tip이 딱 봐도 뭐야? 테이블 위에 내 팁을 놓고 왔냐? 그 우리 봉사료, 서버에게 주는 봉사료, 팁 놓고 왔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he gave me useful tips. 자, 그는요, 나에게 유용한 조언들을 주었습니다. 뭐에 대해서? on how to save money. 돈을 어떻게 절약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의 on이라고 하면은 장소의 전치사로 뭐뭐 위에라고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on에는 얘들아 about의 의미가 있다는 것까지 추가로 기억하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갈게요. The village is located at. 자, 그 마을은요 위치에 있습니다. At the southern tip of the island. 그 섬의 남쪽 끝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면서 끝으로 쓰인 팁까지도 예문 속으로 확인 가능하시겠네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바로 또 밑에 하단으로 넘어오셔서 우리 body part의 단어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 아니 elbow, wrist, knee, thigh, heel, ankle 나 모르는 거 없는데 이렇게 유치한 거 왜 해요? 라고 생각하는 우리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body part 부분이 굳이 여러분들이 내신 교재에 나온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쵸? 이번 챕터가 이 body part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대화문 속에서나 아니면 우리 본문 속에서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 나오는 거라 여러분들이 대화문과 본문을 이해할 때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단어는 조금은 유치하더라도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지라도 한 번씩 그냥 읽고라도 넘어가고 읽고라도 체크해보는 어떤 습관을 한번 들여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러면 elbow부터 갈게요. elbow 뭐야? 꽝! 이거 뭐야? 이거 팔꿈치를 가리키는 거지. 자, wrist는 손목이라는 의미고요. knee는 네, 무릎이라는 의미고 thigh는 허벅지, heel은 발꿈치. 우리 그래서 우리 여자들 이렇게 또각또각 신는 하이힐. 아, 또 내가 되게 전문적인 미술 실력이 또 나오네. 하이힐 같나요? 네, 요 뭐야? 요거 힐이라고 하잖아. 발꿈치. 여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ankle이라고 하면은 발목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 옆으로 넘어오셔서
핑글 손가락인 거 모르시는 친구 없지만 이제 손가락도 얘들아 우리 위치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Thumb 엄지 손가락, index finger 집게 손가락, middle finger 가운데 손가락, ring finger 우리 반지 뭐야 가운데 이거 네 번째 손가락이 끼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 손가락, 그다음 little finger pinky라고 하면 새끼 손가락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toe 발가락, 자, big toe 엄지 발가락, little toe 새끼 발가락까지도 그냥 한 번씩 훑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제 본문과 대화문에 나오는 단어들의 어떤 관계를 정리해서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3번 내용에 나와 있죠. 자, 우리 바이어의 관계에 나와 있는 것들 우리 대화문에서 혹은 본문에 등장할 단어들입니다. 같이 익혀볼게요. 자, back, 뒤라고 하면은 당연히 front는 앞이 되겠죠. 이미도 아시죠? 자, increase는 증가하다. 반대말로 decrease, 감소하다. 그 다음 prevent, 막다. cause는 일으키다. 그러니까 prevent가 막고 예방하는 아이야. 그치? 예방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 뭔가를 안 하게끔 막고 예방하는 거니까 어떤 사건을 유발하는 건 prevent의 반대말로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simple이라고 하면은 간단한, 그런 complex는 복잡한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의어의 관계도 가볼게요. 자, tip, 아까 나왔던 advice, 조언이랑 같은 의미가 될 수가 있겠죠. author라고 하면은 저자란 뜻이에요. writer, 작가,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various라는 의미는 다양한이라는 의미인데요. a variety of, diverse, different라는 단어랑 또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these days라고 하면은 요즘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nowadays, today라는 의미로도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제 본격적인 대화문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의 어떻게 보면은 단어보다 훨씬 더 핵심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이 대화문 파트이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장 넘겨 오셔서 네, 옆에 있는 그 문제는 다 숙제입니다. 네,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죠?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대화문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항상 얘들아 한 과당 두 개의 대화문 포인트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얘들아 우리 증상 묻고 답하기. 그래서 우리 몸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질병의 증상이라든지 나의 몸 상태를 설명하는 포인트 대화가 첫 번째 표현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 대화문이 이제 그 교재 윗 상단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what's wrong? 무슨 일이야? I have a headache. 나는 머리 아파. 나 두통 있어. 라는 표현이죠. 네, 굉장히 간단하지만 증상 묻고 답하기에 해당하는 정말 대표 표현들인 것 같아. 그쵸? 자, 우리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한번 뜯어보자. 그래서 얘가 몸이 어떤지, 어떤 증상을 갖고 있는지, 그 증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증상을 물어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물어볼 수가 있대요? What's wrong? What's wrong? 자, 그래서 wrong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형용사로 뭔가 잘못돼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 뭔가 틀린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쓰는 게 wrong이라는 의미인데 what's wrong 혹은 what's wrong with you 다시 말해서 너한테 뭐가 잘못됐어? 너 뭐 문제 있어? 즉 네 몸 상태 어때? 증상이 뭐 있니? 안 좋아 보이는데 이런 느낌이야. 괜찮죠? So what's wrong with you? 너는 무슨 문제가 있니? 혹은 with you를 생략하고 what's wrong 이라고 말해도 돼요. 자, 그럼 같은 표현으로 어떤 것도 가능할까? 우리 wrong이라는 잘못된이라는 형용사를 쓰는 거 말고도 그냥 problem, matter 둘 다 무슨 뜻이야? 명사로 문제라는 의미잖아. problem과 matter라는 이 명사를 가지고서도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what's the problem? what's the matter? 무엇이 문제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자, 우리 seems to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뭐뭐인 것 같다. 내지는 뭐뭐처럼 보인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게 바로 seems to라는 아이잖아. 그 what seems to be the problem이라고 하면은 뭐가 문제인 것 같은데, 뭐가 문제처럼 보이니? 이런 표현이야. 즉, 뭐가 문제가 있어랑 결국에는 같은 표현이 되겠지. 증상 묻기로도 다 이 세 가지의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 아무리 학교 시험에서 대화의 포인트였던 what's wrong만 딱 이렇게 나오는 경우 봤어? what's wrong이 아무리 대화 표현의 대표 표현이었다도 이었더라도 항상 보기에서는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랑 같게 쓰일 수 있는 표현들의 여러 가지 형태가 응용돼서 출제되고는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익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렇게 증상을 물었어. 그러면은 뭐 해야 돼? 그 증상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뭐가 문제냐고 물었으니까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할 때 우리가 I have, 요 have라는 동사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I have a 또는 명사에 따라서 an 다음에 이제 증상 나오시면은 내가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어라는 의미니까 이런 증상이 있어라는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아까 body part 나온 거야, 얘들아. 그래서 I have a headache. 무슨 뜻이야, headache? 그런데 나는요 두통이 있어요. 이런 의미죠. 난 두통이 있어. 그다음 I have a terrible backache. 얘들아, back 어디야? 등 여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나는 여기 등이 너무 아파요. 이런 의미죠. 그다음 I have an earache. 귀가 너무 아파요. 그다음 I have a stomachache. 뭐야? 배가 아파요. I have a runny nose. 얘들아, runny nose가 뭐야? 콧물이 막 이렇게 달리는 건가? 콧물이 얘들아 빨리 달리는 뭐야? 이게 뭐가 생각나? 콧물 생각나지 않아요? So I have a runny nose라고 하면 콧물이 있다라는 거야. 콧물이 이렇게 달려 나오는 그 모양을 나타내는 것 같아. 자, 그 다음 I have a sore throat. 얘들아, sore라고 하면 원래는 아픈, 따끔따끔한 이런 표현이잖아. 그래서 나는 목이 아파요 라는 표현이야. sore throat, 목이 아파요. 그 다음 I have a fever. fever는 뭐야? 말 그대로 파열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 I feel dizzy. 자, have가 아니라 뭐로도 feel이라는 느낌을 feel이다, 느끼다 라는 동사를 써서도 내 증상을 말할 수 있어. 자, I feel dizzy. 어지러움을 느껴요. 다시 말해서 어지러워요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증상을 말할 때는 얘들아 주로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뒤에 뭐가 많이 달려있니? ache라는 요 표현이 많이 달려있죠. 요게 자체가 통증 내지는 고통, 뭐 이런 표현이야. 그래서 내가 느끼는 통증, 내가 통증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body part를 ache 앞에 써서 주로 많이 증상을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첫 번째 조금은 간단하게 해결을 했던 증상 묻고 답하기를 넘어서서 두 번째 이제 대화 표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요게 아마 증상 표현보다는 훨씬 더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고 조금 욕심내면 서술형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야. 자, 우리 당부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법은 표현 대표 표현은 당부하는 표현. 그러니까 당부라는 것 자체가 너 이거 반드시 뭐뭐 해, 너 이거 꼭 해, 잊지 마, 이런 느낌이 이제 우리 당부하는 표현이잖아. 그래서 이 당부하는 표현을 그럼 도대체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 자, 대표 표현 여기 그 바로 밑에 있는 교재 상단에 있는 거 바로 바꿀게요. 자, make sure you take some medicine. 자, 우리는 이제 당부하기 표현에서 요 표현법을 머릿속에 콕 박아주시면 됩니다. make sure 반드시 뭐뭐 해라 라는 표현이거든. So make sure you take some medicine. 반드시 약 좀 먹어 라고 하면서 당부하는 표현을 나타낼 수가 있어.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아까 내가 뭐를 무조건 외워야 된다 당부하기는 make sure 라는 표현을 반드시 외워야 된다. So make sure that 주어 동사 make sure to 동사 원형 make sure 다음에 대절이 오느냐 to 부정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요 형태가 달라지죠? that 나오면 무조건 주어 동사 make sure to 라고 하면은 to 부정사 동사 원형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은근히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that이 오느냐 to가 오느냐 달라지는 거야. 뒤에 나오는 요 구성 요소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런 문법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안하지만 어느 정도 남기가 필요할 겁니다. 다시 make sure that 주어 동사 make sure to 동사 원형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네 둘의 뜻이 반드시 뭐뭐 해라 꼭 잊지 마 반드시 뭐뭐 해 당부하는 내용이었다면 make sure that, make sure to 라는 표현 말고도 또 다른 같은 표현들이 여기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되어 있는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면 remember to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remember는 근데 선생님 기억으로는 동명사도 할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박수 쳐줄 거야? 잘 배운 거야. 자, 그럼 remember를 여기다 잠깐만 참고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 선생님 저번에 나 배울 때 remember ing 동명사도 목적으로 쓸 수가 있었고 to도 쓸 수가 있다라고 배웠는데 그러면은 뭐뭐 하는 것을 기억해라가 remember가 맞다면 나는 그럼 to부정사뿐만이 아니라 동명사도 쓸래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큰 오산이야.
그 생각 지금부터 때려쳐야 돼. 왜? 자, 우리 remember가 뒤에 ing 동명사가 오느냐 초보정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바뀌었잖아. 기억나요? 자, ing가 오느냐 to가 오느냐 어떤 식으로 의미가 달라졌었어? 우리 to 같은 경우에 내가 뭐라 했어? remember to! 기억해? 아, 내가 옛날에 이거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좀 창피하다. 다시 remember to! 자, 얘들아, 초보정사가 갖고 있는,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느낌 자체가 내가 뭐라 그랬어? 봐봐, 침을 뱉듯이 to라고 할 때 뭔가 내가 앞에 일을 얘기하는 것 같아, 뒤에 일을 얘기하는 것 같아? 즉, 미래 일을 얘기하는 것 같아, 과거 일을 얘기하는 것 같아? 당연히? 아, 지금 도윤이 언니라도 바쁘지? 너 지금 내가 to 이거 했다고 지금 엄청 웃고 있을 너의 얼굴이 보여, 김도윤. 자, 우리 to는요, 얘들아, 내 미래를 나타내잖아. to 미래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 은근히 우리 수빈이 민성까지도 같이 웃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to는 얘들아, 미래를 담으면서 무슨 뜻이었어?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였잖아.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그럼 ing은 반대로 이제 과거의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하다였어. 그래서 이거를 가르칠 때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짜증을 냈잖아. 아니, 뭐 리멤버면 다 기억하다지. 미래 일을 기억하는지 과거 일을 기억하는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얘들아, 내 중요해요. remember ing는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거고요. remember to는 미래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럼 얘들아, 다시 한번 여기로 돌아오셔서 당부라는 거는 과거의 일을 가지고서 했던 것을 반드시 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부라는 거는 앞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 미래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remember ing가 아니라 ingx야. remember ing를 쓰는 표현이 아니라 remember to 부정사를 이용해서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할 것을 기억해 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당구 표현에는 적절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ing가 아니라 to 부정사를 쓰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make sure 말고 얘들아, 사실은 be sure to도 make sure to와 같은 의미를 쓰일 수가 있어요. 반드시 뭐뭐 하도록 해 라고 당구 표현으로 be sure to, make sure to. 그럼 뭐도 가능한 거야? 플러스로 써놔야 책이 없더라. Be sure to가 아니라 뭐도 가능한 거야? Be sure that도 그러면 가능하겠다. 근데 얘들아,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 그랬어? Be sure to 다음에는 뭐가 와야 돼? 동사 원형이 오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Be sure that은 얘들아 that 절절절 주어 동사 절절 절이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것만 꼭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뒤에 뭐가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가볼까? Don't forget to가 나왔어.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도 이제 의심이 들어야지. 선생님, 아까 내가 잠깐 설명했던 remember도 ing와 to가 있었는데 그럼 forget도 선생님 to 말고 ing 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대답을 아주 깔쌈하게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forget to는 네, forget to 뭐야? 미래 일을 까먹은 거야, 그치? forget ing는 과거에 했던 것을 까먹은 거야. remember랑 똑같은 원리로 쓰이는 단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도 don't forget이니까 잊지 마가 되는 거잖아. 뭐뭐 할 것을, 즉 과거에 했던 거 말고 당부하는 표현은 미래에 하는 할 이 내용을 당부하는 거잖아. 즉 미래에 뭐뭐 하는 것을 잊지 마라는 의미로 써야 되는 거니까 don't forget ing가 아니라 don't forget to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것만 반드시 명심해 주세요. 자, 이해 가시나요? 네, 이해 가셨죠? 태건이 이해 가고 있나요? 좋습니다. 네, 고개 끄덕이는 거 선생님 봤어요. 자, 우리 그러면 여기 예문을 통해서 한 번만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Make sure that you do your homework tonight 혹은 Be sure that you do your homework tonight. 반드시 얘들아, 너가 너의 숙제를 오늘 밤에 하래. 그럼 이제 얘들아 봐봐. 대절이 나왔으니까 색깔이 다르게 써볼까요? 자, 대시 나왔으니까 you, 주어, 동사, do까지 해서 절 형태가 나왔네요. 그쵸?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나왔어. make sure, be sure 똑같은 표현이 쓰였는데 이번에는 주어, 동사 형태가 아니라 동사, do만 나왔어. 그럼 얘들아 뭐랑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랬어? be sure to
make sure to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So make sure to do your homework tonight. 혹은 be sure to do your homework tonight. 가능하시겠죠? 자, 그다음 Don't forget 어쩌고저쩌고 do your homework tonight. 아까 뭐라 그랬어? Don't forget to 미래 뭐뭐 할 것을 잊지 마라. Don't forget to do your homework tonight. 오늘 밤에 숙제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라는 거고. 하나 더 remember to do your homework tonight. 너가 오늘 밤에 숙제하는 걸 remember 기억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려울 거 없이 선생님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당구하기 표현 무조건 외우자. Make sure that 주어 동사, make sure to 동사 원형, remember to 뭐뭐 하는 것을 기억해라, be sure to, be sure that 반드시 뭐뭐 하도록 해라, don't forget to 뭐뭐 하는 것을 잊지 마라. 여기까지 기억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이제 당구를 했어. 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해? 당구를 했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야? 올바르게 대답할 줄도 알아야 되겠지? 자, 뭐뭐 있대요? I see, thanks. I see,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막 이렇게 본다 이거야? 아니잖아. I see, 뭐야? 알겠어. 라는 표현이야. 알겠어. 고마워. 그 다음에 alright. 알겠어. 뭐 좋아. 뭐 thanks for your advice. 충고 감사함. 이런 표현이고. I will keep that in mind. 자, 우리 keep in mind라고 하면은 요거 자체가 명심하다라는 거. 마음속에 명심하다. So I will keep that in mind. 내가 그거 내가 지금 가슴에 담아둘게, 명심할게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같이 기억하시면서 자 이렇게 적절하게 대답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참고사항을 하나 선생님이 준비해 왔어요. 우리가 지금 당부하는 내용이 결국에는 약간 조언과 어떤 제안의 의미와 좀 헷갈릴 수가 있어, 그렇지? 근데 우리 당부할 때 지금 뭐 썼어?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까 선생님이랑? 자 대답 같이 해. 뭐 있었어? Make sure that 주어 동사 그 다음 또 Make sure to 동사 원형 또 안 들려 용진아 뭐라고? 그렇지 Be sure that 주어 동사 또 김도연 대답 안 하지 Be sure to 동사 원형 했어?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뭐 있었어? Don't forget to 동사 원형 마지막 우리 수윤이 그렇지 우리 여기 소문자 혼자 쓰네 자 remember to 동사 원형 이렇게 우리가 당부하는 표현들을 다 지금 배워봤잖아 근데 이거 당부하는 건 약간 좀 이렇게 강요하는 느낌이 있어 너 이거 꼭 해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그런 당부하는 상황 말고 그냥 가볍게 조언을 던지는 거야 이렇게 해보는 거 어때? 얘기하다 이런 거지 막 나 지금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막 부담은 상대방이 부담 가지지 않게 이렇게 해보는 거 어때? 막 이런 느낌으로 가볍게 조금 조언을 하고자 제안을 할 때는 가볍게 조금 내 의견을 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 그럴 때는 당부하기 표현 말고 이런 표현으로도 많이 가능하대요 So how about ing? What about ing? Why don't you? 동사 원형 다시 한번 더 How about ing? What about ing? Why don't you? 동사 원형 요 표현들은 다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의미로 이제 가볍게 상대방한테 조언을 하거나 제안할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15년 영어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지문에서 아마 많이 봐왔을 텐데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가볼게 자, How about seeing a doctor? 그대로 나왔어 How about ing?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표현이잖아 So How about seeing a doctor? 의사를 좀 보는 게 어때? 즉, 진찰을 좀 받아보는 게 어때? 라는 거 얘 아프다 그랬나 봐 그 다음, what about ing도 보이시죠? how about이랑 완전 똑같아요. 의사 만나는 게 어때? 진찰 받아보는 게 어때? 근데 단, why don't you 다음에는 뭐나? 동사 원형. 그래서 우리 why가 들어가면은 친구들이 무조건 다 이유를 따져보는 줄 알아. 왜 뭐 안 해서 이런 표현인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라 why don't you라고 하면은 너에게 충고하고 조언하고 제안하는 거야. 그래서 너 진찰 받아보는 게 어때? 라는 표현이니까 따로 같이 기억하시면서 참고사항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얘들아 한 장을 넘겨보세요. 책 한 장을 넘겨보시면 대화문 이제 교과서에
책상에 실려 있는 모든 대화문들, 그 지문들이 다 하나하나 이렇게 다 박혀 있죠, 여러분들 교재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요거 하나하나 해석을 해보고, 하나하나 그리고 포인트 내용을 한번 더 짚어보면서, 요 내용들을 익힌 다음에, 우리가 지금 선생님과 이 내신 수업을 처음 듣는 태그리 같은 학생들도 있잖아요, 신입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이제 좀 어떻게 이 부분을 외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선생님이 점검 과정을 가지는지 설명을 좀 조만간 해드릴 예정이야.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수업 시간 일단 우리 교재 보시면서 집중 잘 해주시고요. 우리 능어대 중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메신저로 이제 앞으로 그 수업 자료를 좀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미 지난 1학기 때 선생님과 중간고사 대비를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 시험지 자체에 단어 테스트지도 들어있고, 대화문 테스트지도 들어있고, 본문 테스트지도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원래는 매 시간마다 봐서 선생님과 점검하고 체크를 하는 시간을 갖고, 틀린 문장이 있으면 다시 재암기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지금 이렇게 비대면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라 여러분들의 어떤 시험을 보는 그 과정을 내가 함께 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 시험 봐야 되는데 말이야, 그치? 그래서 아쉽지만 아쉬운 대로, 그리고 뭐 이건 상황상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수업이 끝나고, 즉 이 대화문 수업이 다 끝나고 영상을 멈추신 다음에 선생님이 메신저로 보내줬던 그 프린트물을 반드시 집에서 뽑으셔서요, 단어 시험을 보시고, 그리고 내지는 대화문 시험을 보시고, 그 다음에 채점까지 완료한 후에, 당연히 재암기, 틀린 문장은 무조건 다시 외워야 되더라. 선생님이 원래 외우는 걸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시험도 내가 봐줘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우리 비대면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크나큰 요 양심에 맡겨서 내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반드시 다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 메신저로 다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인증 안 하시면 뭐 어떡할까? 어떻게 머리카락이라도 뭐 뽑을까? 뭐 할까? 무조건 인증하셔야 돼요. 공부는 공부대로. 얼굴을 만나진 않지만, 그리고 실제로 내가 검사를 만났을 때, 대면으로 우리가 수업이 가능할 때 교재 검사 다 할 거고 시험지 검사 다 할 거니까, 요번 주만 조금 여러분들이 네, 혼자서 스스로 채점을 해보신 다음에 검사를 맡도록 해요. 네, 자세한 사항은 선생님이 한 번 더 메신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다 아셨다면 이제 본격적인 대화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 나와 있는 대화문부터 이제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할 건데, 어떤 식으로 대화의 흐름이 흐르는지 같이 한번 봐주세요. 자, 유나쌤, 너 아파 보인다. 우리 룩이라는 동사는 뒤에 형용사를 보어로 달고 있죠? 절대 부사 나오면 안 돼요. 자, 유나쌤, 너 아파 보인다. What's wrong, you know? 우리 대표 표현 나왔네요. What's wrong, you know? 뭐야? 뭐가 문제니? 이제 무슨 일이야, 이노야? 내가 안색이 안 좋아 보이나 봐. 그랬더니 I have a sore throat. 우리 증상 말할 때 have라는 동사 기억하시죠? I have a sore throat. 목이 너무 아프고요. I have a fever too. 또 나왔네요. 계속해서 대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have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증상 대답. I have a fever too. 나는 열도 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I think you have a cold. 또 나왔어요. You have a cold. 너 감기 걸린 거 아니야? Take this medicine. 이 약을 take. 여기서는 약을 먹다, 복용하다 이 느낌으로 쓰였겠죠. 이 약을 드시고 and make sure you take a good rest. 우리 대표 표현 나왔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자. 자, make sure 나왔으니까 반드시 뭐뭐 해라 라는 그 당부하는 표현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선생님 you take니까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요. 이상해요. make sure 다음에 대시 나와야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우리 근데 얘들아, 접속사 대신 항상 어떻게 할 수 있어? 생략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make sure 대신 얘들아 반드시 생략도 가능하니까 꼭 대시 들어가 있어야만 되는 그 규칙은 아니에요. 대신 생략될 수 있어서 바로 주어 동사 make sure 주어 동사 바로 나와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make sure you take a good rest. 뭐야? 이 약을 먹고 반드시 푹 쉬도록 하렴이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럼 만약에 이거를 얘들아 make sure 될 부분 말고 다른 부분으로 만약에 바꾼다면 어떤 식으로도 표현 가능할까? 한 번 더
외우도록 우리 한번 적어볼까 책에다가? 그럼 make sure to로 한번 바꿔보자. 그럼 make sure to로 바꾸면 어떤 식으로 바꾸면 돼? 그냥 요 빠지면 되잖아, 그쵸? make sure to 동사 원형 take a good rest 라는 표현도 가능하시겠고 또 우리 어떤 표현도 있었어? 그렇지, be sure 부분도 있었죠? be sure 만약에 대시 들어갔다면 뭐야? be sure that 주어 동사니까 be sure that you take a good rest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be sure to 였으면 be sure to는 동사 원형 take a good rest 오케이? 또 뭐 있었어 우리? remember 자 내가 remember는 뒤에 뭐 ing to 둘 다 가능하지만 미래 일을 당부해야 되니까 to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remember to take a good rest 자 마지막입니다 자 잊지 마세요 뭐 있었어요 우리? Don't forget 있었죠? 자, 그럼 어떻게 써야 돼? Don't forget to 기억하시죠? Don't forget to take a good rest.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바꿔 쓰는 당부의 표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필기해 놓으시고 앞뒤 같이 합시다. 자, 그랬더니 Okay, thank you.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글을 마무리 짓고 있어요. 네,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럼 다음 대화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부터 우리 증상복기가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what's wrong, Andy? 자, what's wrong? 뭐야, 무슨 일이야, 뭐가 문제야? 라는 표현이죠. 그랬더니, Hello, Miss Kim. 안녕하세요, 선생님. My right thumb hurts. 우리 아까 열심히 body part를 복습한 보람이 있습니다. 자, thumb이라고 하면 엄지손가락이란 얘기였죠? 제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아야, 아파요. 라는 의미야. 선생님, 점점 연기가 늘지 않니? 아니야? 뭐, anyway. Do you use your smartphone a lot? 자, 너는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니? 라고 물었어. 그랬더니, Yes, I text a lot. 우리 텍스트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문자 메시지라는 명사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텍스트라는 아이는요, 동사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문자 메시지를 하다라는 동사 그 자체로도 텍스트가 쓰이거든요. 그래서 I text a lot 이라고 하면은 나는 문자 메시지를 많이 보낸다, 문자 메시지를 많이 쓴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why? 왜요? 라고 물었어. 그랬더니 I think you have texting thumb. 그래.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는 texting thumb인 것 같구나 라고 얘기해. 생각 한번 해봐 얘들아. texting thumb가 뭘까? 도대체 thumb이라고 하면 엄지손가락, texting은 문자 보내는 거니까 너는 문자 보내는 엄지손가락 같구나 라는 의미일까? 자 그럼 궁금하시면 이제 바로 다음 거. 자 texting thumb. 자 texting thumb요. What's the texting thumb? 도대체 texting thumb이 뭔데요? 라고 물어봤어. 나도 궁금해. 그랬더니 It's pain in your thumb. 아, 얘들아, 엄지손가락이 통증이 있는 거를 texting thumb라고 얘기를 한대. So you can get it from texting too much. 무슨 뜻이래? 너는 그것을 얻을 수가 있대. 그럼 여기서 그것은 뭐야? texting thumb를 가리키는 거겠지. 너는 그 texting thumb를 얻을 수가 있어. 뭐 하면서? 어디로부터? 자, from texting too much. 너무 많이 문자를 보내면 생길 수가 있는 문제래. 그래, 너네 한번 이런 적 없니? 여러분들도 진짜 보면은 스마트폰 정말 많이 하잖아. 문자도 많이 하고, 메신저도 많이 하고, 필매도 많이 하고, 그쵸? 카톡도 많이 하고. 근데 실제로 선생님도 잠깐 스마트폰 중독이 온 적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일하는 시간은 당연히 못 쓰지만,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선생님이 이제 예전에 몇 년 전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그 핸드폰을 이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선생님도 여기가 너무 아픈 거야.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막 피가 달릴 정도로 막 여길 못 쓸 정도로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왜 그러지? 스마트폰이라고 정말 생각을 못하고 나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스마트폰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하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드디어 분필을 맨날 이렇게 힘줘서 쓰니까 분필을 너무 많이 잡아서 드디어 내 엄지손가락에 마탱이가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병원을 막 갔지 막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가가지고 병원을 가가지고 이제 나 너무 아프다 하면서 엑스레이 찍고 다 찍어 봤는데 염증이 이제 생긴 거였는데 손가락 혹시 많이 쓰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의사 선생님, 선생님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얘들아? 선생님한테 혹시 피아니스트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정도로 얼마나 내가 이 손가락을 많이 썼으면 피아니스트라는 어떤 오해까지 받았겠어요, 얘들아. 그래서, 그래서 결국에는 스마트폰을 금지하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실제로 여기에 그 뭐지? 보호대를 꼈었어. 정말 그 정도로 아팠거든요, 선생님이. 그래서 보호대를 이렇게 쓰고서 한동안 손을 안 썼더니 좀 괜찮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도 근데 손가락, 한번 이렇게 손가락이 고장나니까 얘들아. 요새도 조금만 힘들어도 손가락이 딱 아파. 뭐 물론 스마트폰도 스마트폰인데 이게 선생님은 분필로 막 하루 종일 이렇게 서 있으면서 이렇게 쓰는 일이 많다 보니까 어깨랑 여기 손가락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공부 열심히 하느라 손가락 아픈 친구들이 있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건강하게 공부합시다, 여러분들. 선생님의 포인트는 그거야. 건강하게 공부하자. 건강하게.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얘들아. 문자를 너무 많이 보내면 이렇게 생길 수가 있대. 그래서 Oh, I didn't know that. 그건 몰랐대. So why don't you 체크해보자. 자, why don't you do some finger stretching exercises? 자, 우리 아까 그 우리 대표 표현의 그 make sure, be sure 요게 해당하진 않았지만 참고사항에 선생님이 노란색 박스로 설명했던 부분이죠. Why don't you 동사 원형 기억하시나요? 요거. Why don't you 동사 원형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표현이었지. 가볍게 우리 제안하는 표현이었어. 막 너 뭐 해? 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표현 말고 다시 제가 해보는 거 어때? 이러면서 그 간단하게 제안할 수 있는 표현으로 Why don't you 라는 표현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기억하시죠? So Why don't you 동사 원형 다시 한번 가볼게. 그러면 운동을 좀 스트레칭이니까 손가락 스트레칭 운동을 좀 하는 게 어때? 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럼 아까 우리 제안하는 표현 내가 두 가지 더 알려줬는데 그 표현으로 바꿔서 한번 표현을 또 써볼까 그럼 얘들아? 자, why don't you 동사원형 말고 뭐 있다 그랬어? How about 동사원형 기억하시죠? 그래서 How about 그 뒤에 안 쓸게 Doing some finger stretching exercises 포인트는 이거야 How about ing 자, 바꿔줄 수 있는 표현도 뭐 있었어요? What about도 있었죠? 자, what about, 그 다음에 뭐야? doing. 마찬가지로 what about, ing. 자, 간단하게 제안할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넘어올게요. 자, 당부를 했잖아. 제안을 했잖아. Why don't you, 너 이거 하지 그랬어. 스트레칭 한번 해보지 그래. 라고 했더니 Okay, I will. 할겠대. And, 자, 당부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제안을 넘어서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Make sure, 대 생략되어 있네요. Make sure, 주어, 동사. 자, 다, 뭐하래? 반드시 문자를 don't text too much. 너무 많이 보내지 않도록 해. 라고 하면서 마지막 당부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발 스마트폰 좀 내려놓으시고, 잠 좀 자시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대표 표현 나오네요. What's wrong, Peter? 무슨 문제니? 무슨 일이니, 피터야? 그랬더니 I don't know, Miss Kim. 나 모르겠어요, 선생님. But my back hurts a lot. 자, 우리 요 표현도 같이 기억해보자. My back hurts a lot. 우리가 아까 증상을 물어서 그 증상을 답할 때 I have a, 그 다음에 통증. 혹은 뭐 증상 요렇게 우리가 쓴다라고 대표 표현으로 배웠잖아, 그치? 근데 그냥 hurts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요렇게 말해도 통해요. hurts라는 게 동사로 무슨 뜻이야? 아프고 뭔가 다치게 하고 요런 느낌이잖아. 고통을 느끼는 요런 표현이잖아. My back hurts니까 뭐야? 내 등이 아프다는 거야. I have a backache랑 같은 표현이라고. So my back hurts a lot. 내 등이 너무 아파요. 같은 표현입니다. hurts. 오케이? 자, put a healing pad on it. 그곳에 healing이니까 뭐 열이잖아. 찜질 패드를 올려놔 봐. Okay, I will. 그러겠대. So and 자, 당부하는 표현으로 또 갑니다. Make sure you do some stretching exercises. Make sure that 생략 주어 동사 나와 있네요. 반드시 스트레칭 운동을 좀 해라 라고 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what's the matter, Chris? 자, what's the matter? 자, 우리 what's the problem? What's the matter? 여기서의 matter는 problem이라는 그 문제라는 의미로 같이 쓰인 거죠. 무슨 일이야? 뭐가 문제야, Chris? 이런 뜻이야. 그랬더니, 자, I have 증상 답하기 나는 terrible toothache. 자, toothache니까 치통이 있어요. 심해요. 라는 표현이죠.
자, here is some medicine. Take this. 여기 약이 좀 있어요. 이거 좀 주세요. 라고 하면서 끝! 넘어가시면 되는 줄 알았는데, 도인네 뒤에. 자, thank you. 고맙습니다. And 당부 마지막, make sure you go to the dentist. 뭐 하래요? 치과 의사 찾아가라. 치과에 가도록 하렴. 이라고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Okay, I will. 그럴게요. 라는 거겠죠? 자, 우리 그러면 다섯 번째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 표현. What's wrong with your license? 자, what's wrong with you만 아까 계속 나왔었는데 이제 그 특정한 body part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 So, what's wrong with your leg? 너 다리에 뭐가 문제가 있니, Sam? 이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I fell and hurt my foot. 무슨 뜻이야? 나는 fell, 넘어졌어요. 그래서 hurt my foot, 내 발을 다쳤어. 뭐 하는 동안에? While I was playing soccer. 자, while이 여기서는 뭐뭐 하는 동안에 이런 의미겠다. 내가 soccer, 축구를 하고 있는 동안에 발 다쳤어요. 그랬더니 can you walk? 걸을 수는 있어? Yes, but it hurts a lot. 또 나왔죠? It hurts a lot. Hurt가 뭐다? 아픈 거 have, 그 통증, 그쵸? 너무 아프대. 그랬더니 이제 어머 제안하는 표현 또 나왔네요. Why don't you put some ice on it? 자, why don't you 동사 원형 딱 눈에 보이시죠? 네, 그래서 ice 얼음을 거기 위에다가 올려놓는 게 어때? 그리고 당부 표현 make sure you don't play soccer until next week. 그리고 반드시 너가 you don't 하지 말라는 거지. 다음 주까지 축구를 하지 않도록 하렴 이라고 하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오, 여태까지는 당부하는 표현이 되게 긍정문이었는데 여기서는 you don't play로 부정문의 당부 표현이 쓰였네요. 가능합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럼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what's wrong, Mike? 뭐가 문제니, Mike? I have a terrible headache. 나는 두통이 너무너무 심해요. I think you should take some medicine. 내 생각에는 너가 약을 좀 먹어야 할 것 같아. Okay, I will. 네, 그렇게 할게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자, what's the matter, 미나? 또 나왔어요.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뭐가 문제니, 미나야? 어, what's wrong? 뭐가 문제니? I have a sore throat. 아까 뭐였어? Sore throat. 목이 아파. I also have a runny nose. 아까 뭐야? 콧물이 막 달리는 콧물, 그쵸? 나는 콧물도 있어. 코가 달리는 거야. 자, I think you have a cold. 내 생각에는 너가 감기에 걸릴 것 같아. Make sure you get some rest. 우리 뭐야? 당부 표현. 너 rest. 좀 휴식을 취하도록 해야 되겠다. Okay, I will. Make sure. 주어 동사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make sure보다 to get some rest. Don't forget to get some rest. Remember to get some rest. Be sure to get some rest. Be sure that, 뭐야? 주어 동사, you get some rest. 아시겠어요? 네. 바꿔줄 수 있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주저리 정말 랩을 하듯이 외워주셨으면 좋겠는 나의 작은 바램.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봐보자. I hurt my leg. 나는 내 다리를 다쳤어요. While I was playing basketball. 내가 농구를 하고 있는 동안에 다리를 다쳤네요. 라는 의미로써 쓰였네요. 뭐 요거는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냥 한 줄로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대화문은 지금 모두 다 선생님과 한번 훑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은 얘들아, 선생님이 한번 해석했다고 그냥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메신저로 전달한 그 테스트지에다가 시험을 반드시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이 끝나면은 여러분들, 이 영상이 끝나면 제일 첫 번째 장에 들어있는 단어, 일단 단어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한글자 쓰기와 영어 쓰기가 칸이 지금 나눠져 있죠? 지금 만약에 프린트를 준비해 놓고 이 수업을 들으시는 친구분들은 비교해서 같이 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나는 지금 영상을 보느라 프린트를 못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끝나자마자 프린트 하셔가지고 선생님의 설명을 다시 들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그 프린트 맨 앞쪽에 보면은 우리 본문과 그 다음에 그 뭐냐, 외워야 할 5과의 단어들 내용이 쫙 있죠? 그래서 1페이지를 보면서 여러분들 일단 단어를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2페이지로 넘어오면 이제 한글자 쓰기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한글자 쓰기 시험을 보시고 그 다음에 3페이지에는 스펠링 쓰기 시험 테스트지가 있죠? 그래서 스펠링 시험지에다가도 스펠링 시험을 반드시 보시고
그 다음에 앞장을 넘기시 앞장 1페이지에 있는 답안지와 비교해서 빨간 펜으로 채점을 한 다음에 선생님에게 사진을 찍어서 바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끝이냐? 너무나도 행복하겠지? 하지만 두 번째를 뭐 하셔야 돼? 대화문 시험 보셔야죠. 그래서 대화문도 여러분들 시간 선생님이랑 이 학원에 있을 때는 좀 한정적인 시간 안에서 대화문 시험을 보느라 조금 바쁘기는 했잖아. 집에 있으니까 충분히 외울 시간 가지면서 꼼꼼하게 외우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니까 너무 시간에 쫓기지 마시고 외우시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오시면 대화문 영어로 쓰는 걸로 시험 볼 거예요. 한글뜻 쓰기 아니야. 한글뜻 쓰기 필요 없어. 영어 쓰기로만 대화문 시험을 보신 다음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께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야 오늘의 수업이 끝납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단어 시험 외워서 선생님께 전송하기 사진 찍어서 두 번째 단어 시험 끝나면 대화문도 시험을 보신 다음에 그러니까 대화문 이거 선생님 이거 다 한 문장 외워서 이거 빈칸 시험 보는 거 맞아요? 네 그거 맞아요. 그거 시험 보셔서 그마저도 사진 찍은 다음에 나한테 전송해 주기.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의 마무리예요.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책상에 붙들고 앉아서 이거 열심히 외우신 다음에 선생님한테 꼭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들아 이제 목요일까지 해야 될 숙제를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단어와 대화문만 외우는 게 숙제 아니었나요? 라고 하겠지만 아닌데요? 아닌데요? 너무 물러본다 얘. 자 그럼 숙제 한번 여기다가 대빵만하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숙제는요 자, 네콩과 여러분들 백발 교재가 이제 선생님이 배부를 했기 때문에 다 가정에 지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콩 17쪽까지 풀기. 자, 5가 내용을 푸는 거예요. 확인하시고 푸세요. 그 다음에 백발도 17페이지까지 풀기.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목요일까지 이제 풀어 오시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제 목요일에는 문법 진도와 본문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봐서 이제 여러분들이 푼 거나 틀고 한 거를 메신저로 좀 공유를 해본 다음에 본문 진도까지 나갈 수 있을지는 좀 그때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번 주 목요일 수업에는 본문 아니면 문법 내용이 조금 더 무겁게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오늘은 어떤 인트로의 느낌으로 좀 가볍게 여러분들 대화문 수업을 들었길 내가 바래요. 아닌가요? 너무 힘들었나요? 그래도 빨리 화목 그 시간에 우리가 3시간씩 항상 일주일씩 이렇게 좀 붙어 있으면서 막 지지고 못 갔는데 얼른 얼굴 보면서 수업할 수 있는 날을 좀 선생님이 손꼽아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들 그래도 시험 공부하는데 절대 피해가 없도록 선생님이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보고요. 지금 준비한 이 수업은 선생님이 대면 강의에 만났을 때 다시 한번 결손이 없는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 보충 수업이 얘들아 또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네, 선생님 지금 막 욕먹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 또 얼마나 지금 또요? 또 공부해요? 또 불러요? 또 하고 나요? 또 이러겠지? 하지만 네,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너무 많이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사랑합니다. 우리 등원대 중학교 2학년 친구 여러분들. 자, 우리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선생님께 문자해 주시든 전화해 주시든 상관없어요. 언제든 선생님 여기 있으니까 궁금하신 사항은 반드시 물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숙제 열심히 해오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목요일 날이겠죠? 다음 시간인가? 네, 목요일 날 또 이렇게 녹화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여러분들